왜 자꾸 더 강한 자극을 원하시는 거예요, 기자님들은? 강한 자극을 해야 사람들이 보니까. 이러면 안 되지만 이게 진짜 이게 아 네이마르가 지금 이적을 하는 건 파리를 떠나는 게 아니다, 강인이를 떠나는 거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빅데이터에 의한 거예요. 빅데이터래. 빅데이터. 아, 돌아봐. 컴백 강인. 컴백 강인 이렇게. 컴백 컴백 강인. 컴백 컴백 강인 이런 걸 좀 써줘야지. 아니 그냥 억울을 끌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억울을 끌자고 하는 건데. 네. 문만호 기자의 또 이 대표적인 기사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또 몇 개 썼다고 지금 올려주시겠는데. 아하. 그 정도야 뭐. 아하. 아, 707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썼습니까? 오늘 일단 이제 검색 한번 해볼까요? 오늘 많이 궁금한데? 썼죠. 오늘도 한 10몇 개 썼어요. 10몇 개를 썼다. 아니 이건 기사를 취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라까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인터뷰 기사도 있고. 오늘 썼던 기사 중에 뭐 하나 소개해 줄 만한 거 있습니까? 오늘은 제가 오타를 크게 냈던 게 뭐가 있냐면. 오타를 크게 냈던 거. 대한민국이라고 써가지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어허. 대한민국 토트넘 주장이 돼야 되는데 대하민국으로 썼다고. 대하. 우리 오늘 새우. 바로 이메일이 또 오셔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고치고. 대하민국. 네이마루 네이마 밀인가 뭐 그걸 또 하나 써가지고 또. 아 인테리어 사운드님 감사합니다. 밀리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이제 열심히 또 생활하시는 오늘도 20개 정도의 기사를 쓰고 오셨다고 하는 우만오발 예상되는 이번 시즌 기사 미리 보는 이런 거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 이거 야 이거 진짜 가짜 뉴스 찍는 거 맞았다. 자 여러분들 저 미리 보는 뉴스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제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아 저 똑같네. 그래서 제가 약간 변경을 해봤어요 제목. 아하. 네. 일단 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지금 쓴 기사 아닙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이거 오해하실 텐데 쓴 기사 아니에요. 아니야. 쓴 기사 아니에요. 아니야. 아 근데 일단 지금 기사에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아 뭐가 제목에 안 됐죠? 기본이 안 돼 있는 게 뭐냐면 어? 이 마크도 없고. 아, 쉼표도 없어. 쉼표가 중간에 한번 끊어줘야 되거든. 아, 한 다음에 어떻게 좀, 예. 저 같으면, 네. SON. 손톱으로 가겠어요. 아. 너무 길어. 손놈이 원톱 출전은. 너무 길다. 손톱으로 가고. 네네. X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곱하기 개념이잖아요. 저거는 폭발 안 됐다고 보는 거야. 아! X는 안 됐다라고 봐야지. 아! 멀티컬 보면 안 됐다고 아니, 보인다? 안 됐다라고 보이는 거야, 기사를 보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지. K인 점점점 우린 잘 지내. 뭐 이렇게. K나 우린 잘 지내. 이렇게 가야 재밌지. 아! K인 우린 잘 지내고 있어. 뭐 이렇게. 그렇지. 아, 역시 전문가십니다. 아, 예. 야, 근데 요거 진짜. 그 가짜뉴스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요렇게 편집해서 돌아다니는 거군요. 누가 보면 정말 감쪽 같아요. 우충원 기사가 이미 쓴 것 같아요 기사를. 이 업자들은 아는 거지. 아하. X는 곱하기가 아니야. 아 곱하기 아니라는 거지. 어디 폭발이 안 됐다는 거지요. 야 먼저 알았어야 돼 그걸. 근데 잘 안 만들어. 아니 이거는 이건 업자들만 아는 거야. 업자들만. 아 업자들. 케어 손톱 괜찮네. 케업 손톱. 케업 손톱. 케업 손톱 말고 손톱으로. 케업 손톱. 아하.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나중에. 예. 케업 손톱. 감사합니다. 한번 써먹어. 진짜 써먹는다. 케업 손톱. 진짜 써먹어. 자, 두 번째 예상되는 우리 어그로 한번 보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까? 많이 넣고 많이 먹고 많이 넣고 많이 먹고 화끈한 토트넘. 하지만 연패 이어져 포스테코글루 경질 위기. 이게 지금 보면 근데 왜 죄다 기사 입력이 8월 14일이야? 네 디테일 안 지켜? 오늘 하나 한 건데 오늘 하루에 이걸 다 썼다고? 지금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뒤로 가 있잖아요. 아 포스테코글루가 경질 위기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그러면 위에다가 또 이거 찍고 포스테코글루 나가. 왜 자꾸 더 강한 자극을 원하시는 거예요 기자님들은? 강한 자극을 해야 사람들이 보니까. 나가라고 해야죠, 나가. 왜냐면. 교수님 강의가 너무 재밌어요. 신방과 학생 같은데요? 이게, 뒤로 가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아하. 왜냐면 이게 제목을 앞에 딱 봤을 때, 우리가 모바일로 본다고 봐야 돼. 모바일 개념을 봐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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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로 봐야 돼. 뒤에는 잘 안 보이지. 그럼 밑으로 가서 끊긴다고. 아, 요거 어떻습니까? 김민재 환상 장거리 패스로 케인 득점 어시스트. 케인, 내 사주에도 우승 있다. 근데 이것도. 아, 이거 불만이십니까? 아니, 이것도, 그러니까, 강조를 좀 처음에 해줘야지. 강조? 강조를 처음에 해야 된다고. 차라리, 이를테면 저 같은. 너무 설명이구나. 케인을 앞에 빼고, 케인을 앞으로 빼. 아, 케인을 빼라. 그러니까 저, 이 코텐션 마크는 말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저거는 이제 발언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쉽지 않지. 저거는 저걸 빼기 쉽지 않으니까
케인 나도 우승할래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가야지. 케인 나도 우승할래. 어. 민재야 고마워. 어. 그리고 뒤에 저런 거 붙여놔. 민재야 뭐 너만 보인단 말이야. 뭐 이러고 가야지. 어? 민재야 너만 보인단 말이야. 어. 아니 이거 너무 울거리지 않습니까? 스포츠 기사인데 좀 강렬해야죠. 강렬하잖아요. 어. 민재와 케인이 같이 나와 있어요 지금. 어. 얼마 케인 중간에 우승이 들어가고 민재가 나와. 어허. 제목이 완벽한 거지 그럼. 아. 지금 너무 길어 지금. 아 너무 아니 당신도 24장가 뭐 몇 장 44장가 쓴다며요. 그거는 뒤로 밀어야죠. 아 뒤로 아 지루한 건 뒤로 밀어야죠. 뒤로 밀고 네, 뒤로 밀어야죠. 어 앞에 강렬한 거는 케인과 김민재 이름값으로도 된다. 아, 충분해 돼.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네, 가라. 그리고 우승이 들어가야 돼. 아 우승. 케인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어 지금 어제 그저께 어 바로 우승하려고 했는데 슈퍼컵 개망했잖아요. 개망했잖아요. 그냥 케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아, 독신술! 케인을 아, 우리가 케인의... 빙의해서, 내가 케인의 마음이야. 얼마나 고생했어. 비행기 타지도 말라고 그러고 막, 어? 하, 고생해가지고 지금 프리미어 리그 최다 득점도 포기하고 왔는데. 우승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 어? 그러면 우승이 들어가야 돼. 아, 그래서, 케인, 나도 우승하고 싶어. 그렇지, 그렇지. 어, 민재야, 고마워.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딱 맞네. 그리고 뒤에 뭐, 좀 더 필요하다면, 흥민이 보고 있나? 뭐 이런 거. 이거 되게 말이죠. 제가 대학생 때 잠깐 다단계를 한번 들어갈 뻔했었거든요? 그때 약간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 아, 요거 좀 다른 이야기인데 또. 예. 케인 적응 실패? 일단, 물음표네요. 분데스 초반 부진 미넨. 나겔스만 리턴스. 그러니까, 막 하니까 이제 뭐 투엘 감독도 위기고 그래서 전임 감독이었던 나겔스만이 다시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적응 실패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케인이 적응하지 못해서 미넨이 부진하다는 걸 강조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더 강조한 거 아닌가요? 케인은 어디에서 짱 먹었었어요? 잉글랜드밖에 없었잖아. 잉글랜드 떠나니 평범 뭐 이런 걸로 가야지. 아 그게 훨씬 더. 잉글랜드 떠나니 평범. 이거 평범이라든지 잉글랜드 떠나니 뭐. XX 이렇게 XX가 노리는 건 전략적으로 자꾸 호기심. 그렇지. 어 뭐지? XX 잉글랜드 떠나니 XX 뭐지? 나는 평범이라고 쓰고 트위터 기자인 평범이라고 쓰고 제목에는 XX가 하는 거지. 아니 그건 너무 개 억울 아니에요. 아니 그럼 억울을 끌자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억울을 끌자고 하는 건데. 네. 야 이런 에이. 기술을 어디서 가르쳐주겠으면 이런 진짜 개 억울로 끄는 기술 말이죠. 다시 여기 보지만 18년간 기자석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 이게 18년 앉아 있으면 돼요. 정도를 걷진 않았지만 기술은 제가 배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정도도 거두면서 기술을 배웠던 거죠. 격까지를 들어온 거지 이게. 기술이 미래다. 아, 예. 기술이 미래죠. 아, 곧 나올 기사들 진짜 보고 있는 것 같다. 아, 요거 어떻게 할지. 이제 이강인 데뷔골 넣었어요. 이강인 데뷔골 넣는 날입니다. 이강인 데뷔골. 네이마르 떠나고 음바페 남아도 소년가장 증명했다 이런 거죠. 증명. 그럼 뭐 그렇죠. 돈 보고 떠난 네이마르. 어. 보고 있어? 아 그렇게. 예, 네, 보고 있어.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야마는 어쨌든 이강인이 골 넣은 건데 좀 약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아니 어떻게 보면 네이마르도 어쨌든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크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네이마르도 네. 클릭이 되죠. 강인이도 우리 강인이지만. 아하. 네이마르가 그러니까 지금 기사들의 흐름을 본다면 요새 지금 나오는 기사를 보면 네이마르가 알 힐라로 가는 게 강인이를 떠나는 거잖아요. 지금 흐름을 봐봐. 지금 기사의 제목들을 보면 아하. 우리가 이거 데이터적으로 봐야 돼. 데이터적으로 계속 보면 아니 기사가 팩트로 봐야지. 데이터적으로 보라는 말은 이런 데 나와서 한다고? 아, 데이터가 데이터가 데이터 아니야. 조회라는 거 아니야, 조회수 지금. 아니, 어쨌든 간에 관심이 있는 걸 보면 PSG를 떠나는 것보다는 이강인을 떠나는 이강인을 거다? 떠나는 게 더 지금 우리한테 관심이 큰 거야. 아, 네이마르가 지금 이적을 하는 건 파리를 떠나는 게 아니다. 강인이를 떠나는 거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빅데이터에 의한 거예요. 빅데이터래. 빅데이터. 아, 그렇지. 아, 빅데이터. 예, 예. 제가 기사도 이렇게 쓰긴 했는데 약간 쓴 게 있는데 네이마르가 PSG에서 최종적으로 뛴 경기는 강인이가 뛴 경기 네? 전북현대와 잘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뛴 거예요. 와, PSG의 와, 마지막 경기는 한국에서 뛴 거야. 와 지금 전 세계 축구 기자들에서 가장 핫한 게 네이마르가 사우디 가는 건데 여기서 야마를 어떻게 잡냐면 한국과 이강인에서의 마지막으로 뛰었다. 그럼
굿바이 한 거야, 여기서. 굿바이, 굿바이 코리아! 한국에서 굿바이, 굿바이 한 거야. 내가 국뽕까지 넣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 국뽕 넣었으면 또 욕 더 먹었을 거야, 아마. 여기 좋은 얘기 하나 나왔네. 아시아에서의 데뷔를 부산에서 했다.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괜찮네. 와, 좋아. 니는,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듣다 보니까 더 좋은 게 나오잖아요. 에? 청출 어렵입니다, 지금. 아. 이강인이 꼴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강인이 딱 꼴렀을 때, 어떻게, 제목 어떻게 딱 생각해보세요. 만약 2라운드 때 골 넣었어요. 근데 요새는 또, 그, 한국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그니까, 속보 같은 개념으로 바로바로 내야 되거든요. 아하. 뭐, 데뷔골 터졌다 이런 식으로 좀 노만하게 가는 게 제일 좋죠. 아, 빨리빨리 달아야 돼. 빨리빨리 달아야 돼. 아, 그럴 때 속도가 중요하다. 그럼, 그럼, 그럼. 야, 오늘 너무 많은 노하우를 다 풀어주세요. 이미 써놓지, 그런 거는. 아니, 진짜 이미 써놔야 돼. 써놔야 돼, 써놔야 돼. 바로바로 써놔야 돼요. 진짜로. 아, 나 뭔지 알아. 무슨 말인지 알잖아. 여러분들, 저희는, 그, 현장에 있어서 아는데, 기사들 대충, 이 와꾸가 있습니다. 에이, 와꾸가 와꾸를 진짜. 다 잡아놓고, 거기다가 숫자만 바꿉니다. 몇 번에 넣냐? 강의니까 왼발일 거란 말이야. 오른발은 아니잖아. 잘 생각해.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잘 생각해. 나 이거 알아. 아니, 왜냐면, 야구 기자들은 데이터가 되게, 자주 여러 가지가 나와요. 축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 축구는 왼발이냐 오른발이냐 머리냐 이게 중요하거든. 어? 근데 강인이는 강인이라면 왼발이야. 그렇잖아. 강인이라면 강인이가 오른발을 넣을 가능성은 많지 않잖아. 그렇죠, 그렇죠. 확률적으로. 어? 우리가 볼때 뭐 영균 선수도 오른발로 많이 넣는 것보다 왼발로 많이 넣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왼발은 기본적으로 써놓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오른발이 들어가면 이제 제목에 오른발이 들어가는 거야. 이강인이 오른발을 넣었다는 거 아니야. 그거는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소화했고요. 여기다 짜장면이 왔습니다. 네네. 좀 배고프시다니까 짜장면 한 거 후루룩 드시고 금방 뭐 저 간짜장 뭐 한 5분이면 드시잖아요. 아니 뭐 전체 자 1분 컷 할 것 같다. 가끔 먹방 메인 컨텐츠 간다. 지금까지는 웜업이었다. 메인 컨텐츠 간다. 재밌지? 니네 재밌을 거야 아마. 이거. 이런 거 어디 가서 못 듣는 거야. 말씀하세요 계속. 그 옥류만 다녀오니? 다음 이제 뭐 있습니까? 아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그래도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전문적인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 좋아요. 좋은데 여기는 기자로서 18년차 축구 기자로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실제 이건 실제입니다. 지금까지 뭐 우리가 어그로나 이거 말고요. 황선홍 감독의 아시안게임에 이강인 선수 차출 문제 걸려 있잖아요. 파리랑 이건 파리의 의무 차출 규정이 없으니까 실제로 현재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진척되고 있나요? 혹시 취재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통한 내용도 기사로 쓰긴 했는데 아, 중요한 통화했다. 게 뭐냐면 일단 PSG도 PSG인데 클린스만 감독하고 이게 얘기가 잘 안 돼요. 원래는 차출을 해준다고 했다가 클린스만 감독은? 감독이, 아 그러니까 네. 국대 멤버인데 아시안게임으로 보내준다고 했다가 근데 지금 갑자기 얘기가 없대요. 된다 안 된다는 얘기 자체를 안 해주고 있다. 예스 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차두리 코치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봐라. 아하.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우리가 그럼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잖아요. 아하. 아. 차출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황 감독이 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확정된 건 없는 거죠. 확정된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가 보내준다 보내지 않는다가 확정된 건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내부에서 교통 정리도 잘 안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골치 아픈 거지. 아이고, 네. 이건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거 왜 이러냐 진짜. 그러니까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홍 감독님도. 하긴 파리 입장도 그래도 있겠다. 이제 은바페 오고 뭐 이런 이제 상황 보겠지.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이강인이 가냐 안 가냐는 중요한. 그렇지,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리스트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아젠다를 리스트업을 할 때 제일 그렇지. 중요한 게 은바페가 어떻게 될지. 그렇지. 또 네이마르가 어떻게 될지잖아. 그렇지. 물론 우리한테 이강인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지. 그건 맞지. 그러면 강인은 어쨌든 열심히 뛰고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그건 시즌 중간에 강인 입장에서도 이적해왔고 새로운 팀이기 때문에 여기 빨리 적응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우선순위는 사실 그쪽에 와 있는 거지. 아, 그렇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아시안게임 갈 때는 토트넘도 흥민 선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뭐 협상을 좀 한 거 아니야. 김하우 감독이랑도 하고 그렇지. 협회랑도 했는데 물론 그거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근데 파리 입장에서도 이미 협회 같은 경우는 마요르카랑 얘기를 하다가 이게 갑자기 이적이 되니? 새로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 아 마요르카랑은 좀 얘기가 되고 있었구나. 마요르카랑은 카출을 거의 이제 하는 걸로 되는 거니까. 황선홍 감독님도 항상 저번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문서로 고착화된 게 나와야 되는 거다라는 거지. 아 그렇지 게. 그렇지 네. 나중에는 그거를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협상이 남은 거지. 아하. 네. 전달은 했죠. 전달은 이미 다 했지. 아, 좋습니다. 일단 네.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빨리 정리는 돼야 될 것 같아. 이래저래 자 그러니까 저렇게 기사 딱 뽑으면 되겠습니까? 저것도 길잖아 그냥. 길잖아.
이강인 아켄 차출 빈자리 극복 못한 파리 애니케 경진. 이거는 그냥 문단 같잖아. 그치, 그냥 막 너무 나열했어. 끊어줘야 되니까. 뭐 돌아와 강인이라든지 돌아와 컴백 강인. 컴백 강인 뭐 이렇게 컴백 강인 컴백 강인 이런 걸 좀 써줘야지. 아 요런 것도 어떻습니까? 아 조규성 선수가 조규성 이것도 독점입니다. 조규성 역대급 골폭풍 겨울 이적 시장 전격 피해 리적.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네. 다음 이제 다음에 네이버 이런 데서 저 단독 독점을 좀 뒤로 빼달라. 왜요? 왜냐면 왜 포털에서 왜 뒤로 예전에는 예가전 같은 경우는 단독이나 독점 이런 게 대단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첫 기사 오타까지도 복붙해서 나오는 기사가 요즘 종종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저게 우라카이를 하잖아요. 그치, 우라카이를 하지. 처음에 그 일보를 뭔가 일바로 썼던 그 기사를 계속 우라카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니까 베껴 쓴 애들이 오타까지도 베껴 써버리는 거야. 이거 진짜 문제거든. 이거 보면 아 진짜 이게 또 어느 경우가 있었냐면 우리 회사가 야구 기사를 엄청 많이 썼으니까 옛날에 현장. 그렇지 그렇지. 우리 그 스코어를 잘못 쓴 거야. 그랬더니 다 그걸 다 우라카이 하더라. 아니 요즘 기자들 말이죠. 아니 왜 이렇게 제목을 길게 씁니까? 이게 또 유튜브 그 AI의 감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걸 꺼내주는구나. 네, 그러니까 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메인으로 꺼내주는 거야. 네. 그래서 클릭 장사하게. 근데 또 그것도 안 해주더라고 요새. 제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내 AI가 어떤 감성으로 변했는지를 찾아야 돼. 아우 힘들어 죽겠어. 아우 나 진짜. 나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요즘 네이버 기사 보면 어떤 경향성들이 있냐면 축구 기사들이 만약에 뭐 네이마르 뭐 알힐랄과 계약 직전 제목 이래 들어가. 그러면 한 첫째 문단만 뭐 어디 어디가 뭐 지금 뭐 네이마르가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과 직전이라 보도했다. 밑에는 그동안 썼던 기사 컨트롤 C 컨트롤 V 다 붙여.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 수정해야 돼요. AI가 또 AI잖아요. 중복된 거는 다 걸러버리더라고. 이제 이분들이 이 새끼라고 하고 싶었는데 이분들이 걸으시기 때문에 사진도 진짜 요새는 무슨 거의 한 8장 제일 저런 10장 갖고 안 돼. 한 20장씩 넣어야 돼요. 사진도 엄청 집어넣고. 아니 진짜 여러분들 맞죠? 왜냐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기사를 보면 중간은 다 어쨌든 뭐 조금씩 바꿨다고 하지만 똑같은 거의 기사에 사진도 10몇 장씩 20장 이게 뭐야.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AI가 좀 안타까운 게 요새는 해놓은 걸 좋아하더라고. 해놓은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로마노나 이런 데는 해놓잖아. 이렇게 합성을 해놓잖아. 그걸 또 갖다 쓰는 걸 좋아해. 근데 나는 이건 좀 반대다. 내가 그래서 네이버 쪽에도 얘기를 좀 했지. 근데 받아들이시지 않더라고. AI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라는 답변만 오고 있기 때문에. 아 원칙적으로 하지. 네. 이게 그렇잖아요. 보면 네이버 조회수도 엄청 내려갔어요. 많이 내려갔어요. 요즘은 네.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죄송하지만 자승자박. 아 그렇죠. 자기 말대로 그렇죠.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조회로만 너무 하거나 아니면 너무 좀 퀄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느끼니까. 근데 이제 팬들도 또 다른 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후배들한테도 그냥 미안한 게 뭐냐면 뭔가 우리가 좀 뭐 옛날에 전화 취재 최소한 전화 취재라도 했잖아요. 맞아요. 돌리고 했는데 요새는 그래봤자 그렇게 해서 기사를 쓰면 그걸 읽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조회수가 나오니까 보면 이를테면 오늘도 몇 개 전화해서 돌려서 기사 썼는데 막 400. 그럼 이건 안 봤다는 소리밖에 안 돼. 400명밖에 안 봤다는 거.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 회사에서는 실적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냥 자꾸 그렇게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냥 이게 이 사회가 안타까워. 근데 또 저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저희 같은 회사들은 네이버나 다음 때문에 만들어진 회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지 이제 네, 시장이 TV 매체가 아니고 네, 이렇게 네. 인터넷 매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말을 또 던지기에는 또 우리를 자체를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포털 중심의 그 뉴스 초이스 그러니까 사실은 웃긴 거죠. 뉴스 언론 매체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규정짓지만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는 이 서로에 맞지 않는 이 두 가지 얼그러져 있는 이게 모든 시스템을 사실 다 엉클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는데 실제로 미디어 역할을 하고 또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노출되는 게 더 많아야 되니까 기자들은 계속 노출로만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또 페이지뷰가 늘어나려면 점유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오래 이제 머물러는 시간이 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올려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이거. 이게 누가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이, 문제야. 누구의 문제? 그러니까 누구의 문제다.
라고 딱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 지금. 예. 이게 그래서 저는 자승자박이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예, 결국은 맞습니다. 다 떠나버리는 거야. 그 제 논문도 보시면 예.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이죠. 우마노와 함께 또 이제 많은 또 이 좀 이야기를 해봤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까 중간에 이강인 선수의 아시안 게임 취재 내용을 물어봤던 거 빼고는 다 여러분들 상상 뉴스입니다. 예. 그리고 네. 제가 이렇게 희망 뉴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재밌자고 한 겁니다. 네, 억울을 예. 끌자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네. 자주 가시는 그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이거를 실제로 기사를 쓸 수 있다? 없다. 아 근데 네. 그렇게 얘기하시기에는 아까 너무나 많은 기술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전수해 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사를 쓰는 기술과 더불어서 예 먹방 킬러 콘텐츠까지 해가지고 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네, 오늘 네. 마무리하는 걸로. 예, 오늘 뭐 쪼가 없어도 재밌었네요. 아, 쪼가 없는 게 낫네. 해보니까 이게 나. 에.